네, 시장 전반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5만 8천 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 이걸 위한 문을 두드리더니 지금은 일단 안정적으로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들의 움직임도 일단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다음 주 금리 결정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상황까지 온전하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게 다시 박스권 안에서 의미 있는 구간으로의 진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의 호재를 등에 업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증시, 비트코인 함께 지금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CPI, PPI까지 호재에 발맞춘 반등 모멘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 금리 이슈, 과연 어떻게 피보팅이 이뤄지게 될 것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 바로 직후여서 추석 연휴 이후 출근길, 첫날 출근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역시 여전히 빡센 상황인데 57%대 중반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의 8월 PPI가 전년 대비로는 1.7%, 예상치였던 2.1%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 0.2%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건으로 나타났는데, 예상치보다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세, 노동시장도 둔화세. 이장 초반에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또 이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 수위에 따라서 자칫하면 경기 침체 우려로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가 팍 하고 튀어 오르기보다 슬슬 눈치 보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어제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이고, 오른쪽이 오늘 오전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지금 25bp 인하 가능성이 60%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50bp 인하 가능성도 41%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PPI 발표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과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동 데이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노동시장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또 힘을 얻으면서 살짝 더 50bp 인하 가능성이 올라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도 방향성 자체가 모호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CME 페드워치 선물시장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멘트를 날려주면서 연내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할지 엄청난 주목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이슈와 더불어서 4분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대선 이슈인데, 일단 지금 TV 토론 이후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해리스가 1%포인트로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TV 토론을 진행하자라고 해리스 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는 할말다 했다라고 토론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대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가 나름의 선전을 한 것은 분명한데, 이게 과연 선거인단의 표심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러모로 이렇게 재밌는 미국 대선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 제프 캔드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7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든 당선 때보다 덜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시장 환경도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고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은 내년에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10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로 접어들면서 여러모로 이래저래 긍정적인 재료들이 비트코인을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 스탠다드 차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도 재밌는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대형 투자자들 본격적으로 등판하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의 거래 상황을 보면 지금 짐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의 매수 매도 비율이 9월 들어서 각각 250% 그리고 코인베이스 123%를 기록을 했다. 반면 바이비트는 99%, 바이낸스는 97%.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의 매수 압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CC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 코인베이스가 기사를 쓴 건데 여기 애널리스트 호산 마흐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의 매수세는 대형 투자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문당 평균 거래 규모가 크라켄 2148달러, 코인베이스 1321달러, 그런데 반면 바이낸스는 747달러, 바이비트는 898달러. 크라켄과 코인베이스는 기관 또는 장기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거래를 중개하는 반면 바이비트와 바이낸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빈번한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의 이런 매수세 강화, 거기다가 사이즈까지 크다라는 거, 기관들, 큰 손들의 진입이 이렇게 불이 붙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달 안에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월간 차트에서 하락 확장세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패턴이 유지될 경우에는 최대 63% 상승이 가능하다. 이 패턴을 기반으로 8만 9천 달러에서 9만 2천 달러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이 트럼프 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충분히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이 대선 이펙트 차원에서 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기대감의 차원에서 뭐 새로운 정고점 정도 7만 달러 중반, 8만 달러 언저리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은 모든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2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승할 때 당시에도 40%의 하락 여러 번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조정폭이 6개월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엄청 짜증나게 느껴지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폭락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30%대 수준의 어떤 조정 양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요 정도는 많이 그래도 얌전해진 거다. 요 정도 폭 자체는 귀여운 수준이다 라는 것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0% 급락이라는 게 엄청 어지러지라는 숫자인데 결과적으로는 2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 과연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인가? 뭐 요 정도 폭에 어마어마한 반등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상향 하면서 비트코인은 나름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잘 세팅해왔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한 월간 차트 정도로만 바라보면 지금의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 이런 게 그렇게 내 멘탈에 치명타가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석가 젤렌은 비트코인이 5만 8천 달러 부근의 주요 레벨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6만 5천 달러 돌파 이후에 4분기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형성될 거라는 전망에 흐름이 맞춰지면 좋겠다. 이때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6만 5천 달러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딱 6만 달러 위로만 올라서 준다라면 의미 있는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어서, 뭐그 정도 흐름을 이제 몇주 뒤면, 특히 다음 주 금리 결정 이후부터는 스멀스멀 시장에서 불이 붙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정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퀸텐은 비트코인은 금리가 0.25%였던 2021년에 6만 9천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기간 동안 7만 4천 달러를 찍었다. 이제 중앙은행들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뭐 가는 거지 뭘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내 과연 어떤 흐름이 펼쳐지게 될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어지는 그 어느 시점,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6월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 사이클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게 될지, 요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또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 사이클 고점, 내년을 관통하면서 한 12만 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6만 달러대로 폭락을 하면서 약세장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13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10만 달러대, 그리고 나서 16만 달러, 2028년까지. 되게 재밌는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스멀스멀 어질어질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여기 있던 게 지금 여기 자리하고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항상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면서 의미 있는 지금은 심지어 확장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자드도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중심으로 시간별 패턴을 따른다. 이제 몇주 뒤에 4분기부터 다시 녹색 월간 캔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라면 2025년 완전한 강세가 예상된다. 흥미롭습니다. 과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흐름에 맞춰서 약간 똑같은 이 복붙, 카피 앤 페이스트의 느낌은 아니지만, 리듬 정도는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반감기 이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4분기가 접어들면서 또 금리 인하 시즌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반등세, 반감기 패턴에 따른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점이 곧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패턴을 따른다라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견디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빡세게 재미없는 내용, 맨날 엄청 재미없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추구하는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약간 리서치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재미없는 거를 또 매일같이 리서치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다 엄청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슬슬 뭔가 시작될까 말까 이런 분위기가 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10배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총이 너무 높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조정과 정점, 이건 조금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10배 상승하면 60만 달러인데, 이건 조금 너무 세죠? 이미 덩치가 너무 커서 과거처럼 10배, 막 20배, 이런 식의 폭등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 이런 정도의 숫자는
이제 다소 현실적인 목표 가능 타겟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전해주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도 포착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리플과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요거 내용이 좀 되다 보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